지금 카약 캠퍼 고영창 예 대표님. 네네. 어 지금 어디입니까? 이쪽에. 어, 이건 루프탑 텐트. 네. 루프탑 텐트하고 예. 트럭 캠퍼, 캐노피 캠퍼. 일단은 저번에 네네. 예 저희 채널에서 네네. 58만 원 상당의 그죠 어닝을 그 일반인한테 시청을 통해서 드리겠다고 네네. 했는데 네네. 가능하신 거죠 아직도? 네, 가능합니다. 예, 그게 지금 나와 있어요? 아 저희가 그 제품은 여기 전시를 못했고요. 아 저희 가야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솔리드 어닝이라고 있습니다. 솔리드 어닝. 예, 예. 그 어느 차량에다가 그러면은 뭐 일반 SUV. 뭐 큐덕 트럭이나 다 장착할 수 있습니다. 다 장착한 거. 네. 자 그러면 그렇게 할게요. 네. 이제 가이아제 캠퍼 여기 왔으니까 네. 어 여기에 이제 그 용품은 없지만 어 그 용품이 필요하신 분 이 네. 영상을 보시고 네. 댓글을 달아주신 분 네. 네. 선착순으로 할까요? 아니면은 아니 뭐 그것은 제 마음대로 박사님께서 알아서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이제 이 영상을 보시고 나 그 어닝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신 분이 다섯 네. 명 이상 되면은 추첨을 하고 딱 한 분이 나오면은 그분한테 드리고 58만 원이란 거 네네. 일단 네, 사진 있어야 되겠죠. 네네. 일단 온 김에 그럼 좀 둘러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 제품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니 일단 뭐 그 해외로 우리가 수출하고 있잖아요. 미국. 아 네네. 미국으로 지금 뭐 트럭 캐노피하고 캐노피 캠퍼는 저희가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녀석이에요? 네 이거는 근데 이제 기존에는 이제 2인용만 나왔는데 저희가 지금 이번 행사 때 처음 선보이는 4인용 어. 위에 4명이 좀 잘 수 있는 캐노피 캠퍼가 나왔습니다. 아니 어떻게 지금 4명이 잡니까? 한번 올라와서 보세요. 아니 뭐 넓은지 예, 네, 뭐 와 4명까지 자는 이게 그럼 이번에 처음 소개되는 그동안에 2인용만 네네, 소개되다가 2인용만이었다가 4인용이 이번에 아 카이아 캐노피 네네. 잠깐만 올라가서 네네. 저는 좀 성격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어. 아 이게 그럼 전체 폭과 길이 2.4m에 2.2m 2.4에 2.2m 네네. 지금 높이도 1500은 충분히 나오는 야 이거 거의 예전에 그 허클베리 핀 뭐 톰 소의 모험에 나오는 나무 위에 네네 다락방 어 그런 느낌인데요. 야, 이거 뭐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은 아실 테고. 네, 네. 야, 그 우리 그 로망 아닌가요? 아, 그렇죠. 자연 속에서 그래서 정글의 법칙이 또 생긴 거고. 네네. 이 정도면 진짜 거의 작은 오두막집이라고 해도 되는. 네. 이게 지금 수출이 기존에는 2인용만 되는 그렇죠. 이번에 런칭을 네, 런칭했는데 미국에서도 지금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아, 진짜요? 네. 와, 그렇구나. 이게 영상으로 보는 게 참 아쉬워요. 직접 오셔 가지고 보시면은 여기도 근데 여기는 이제 비가 오거나 그럴 때 간단히 안에서 그냥 좀 추울 때 겨울에 이제 둘이 다니실 분이나 이러면 간단히 안에서 간단히 네 여기서 취사할 수 있게 다 있네? 네네 그렇죠 뭐 전자레인지에다가 네, 다 있습니다. 저기 이제 무선 충전으로 지금 네, 네, 되고 네. 있고 야 이거는 거의 감성 플러스 오프로드 플러스 그죠? 네네 그렇죠. 야 이 연인들이 되게 좋아하겠네요 두 명만 네, 딱. 네 젊은 친구들도 많이 좋아하고요 또 이제 정년퇴임 하신 분들. 그래요? 네, 네 나이 요즘에는 거의 층이 반반인 것 같아요. 정년퇴임 하신 분들도 되게 많이. 되게 개방적으로 네, 연세도 드신 분들이. 네. 아 이거는 지금 180도 어닝인가요? 네네 180도. 아 어닝까지 있었구나 지금 밑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는. 봤는데 와 뭐 취향에 따라서 뭐 270도, 180도 이제 선택을 하시면 아 취향에 따라 이제 달라지만 그것도 네네. 이제 금액도 달라질 테고 거의 비슷합니다 금액. 금액은 이번에 좀 행사가 어떤 무슨 프로모션이 뭐가 있는 거죠? 저희 행사 끝나고 일주일 내에 계약을 해주시면 예. 저희가 물론 가부가님 유튜브 보고 얘기를 해주셔도 이 밑에 상 그 가구가 100만원 상당인데 이건 서비스로 해드립니다. 에이? 아 이거 요게 이제 100만원 상 100만원 상당의 네네네. 고급 스테인리스를 네네. 서비스로. 네네네. 왜 그랬습니까? 출시도 했고 하니까. 아 출시 기념으로. 차원, 네 그렇죠. 오 이거 가다가 완전 이거 얻어걸린 득템. 그러면 그게 뭐 전체 뭐 텐 다 해야만이 뭐 그런.
아까 말씀하신 이벤트를 행사하게 되는 건지 아니면 아니요 기본만 하셔도 기본 얼마인데요? 기본 제가 4인용 텐트하고 이 캐노피 이거하고 텐트까지 해서 1,100만 원이요. 1,100만 원 그럼 1,000만 원에 된다는 건가요? 아니요 이게 이제 기본이 1,000대 안에 스테인리스로 만든 이 가구가 100에서 1,200인데 아~ 이 가구를 100만 원을 서비스를 해드리는 거죠. 그게 이제 기본이고 나중에 뭐 무시동이터나 뭐 배터리 이런 것들 그렇죠. 옵션 하실 수 있어요. 옵션 예. 네. 아니면 이제 갖고 있는 분들도 그렇죠. 많으시니까 저희가 다 작업을 해드릴. 자, 요 캐노피부터 해가지고 천장에 일단 텐트 이 4인용짜리잖아요, 그죠? 난 근데 4인용이 필요 없다. 2인용만도 된다. 네. 그럼 가격은 약간 가격 원래 2인용도 1,100만 원이었는데. 저희가 조금은 다운을 그렇죠. 좀 해주십시오. 저를 봤으래도. 네. 자, 이게 어떤 차량이든 다 가능한 거. 네, 픽업 뭐 국내 쌍용 뭐 렉스턴 스포츠 쿨맨 이제 뭐 예. 예, 그렇죠. 요즘 쿨맨이죠. 그죠. 그다음에 뭐 포드도 그렇고 뭐 다 됩니다. 다 되는 거. 그러니까 그럼 예전에 나왔던 그런 차량 옛날 예, 다 됩니다. 제가 오늘 좀 둘러볼 곳이 많아가지고 네네. 예 많은 걸 이제 디테일 못 봤는데 네. 다음에 제가 본사 가서 네네. 한번 알겠습니다. 디테일 한번 예 네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요 네. 저도 그때 얘기한 부분 있어요. 그 아산 원예농협에서 나오는 배 10만 원 상자리 배 두 상자를 저도 이제 이번 요 댓글 이 영상을 보시고 댓글 달아주시는 분이 안에서 저도 이제 드리겠다고. 네. 아 저는 배를 증정하겠습니다. 네네. 예 오늘 또 화이팅 하시고 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